그러면 작품 찍으시면서 이제 제목처럼 내가 봐도 이거는 업고 튀고 싶다 할 정도로 유죄 모먼트다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뭔데? 어머. 저게 대화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눈으로 이렇게 다가갔잖아요. 그냥 얘기한 거 아니야? 그냥 대화. 너네 사귀지? 장도연의 살롱 드림. 안녕하세요. 문화, 예술, 철학, 뒷담화와 하늘에 도던 소문들까지 입 털고 싶은 분들은 모두 모이세요. 여기는 살롱 드림입니다. 여러분, 화요일이 아니라 많이 놀라셨죠? 오늘 모실 분들은 시간을 거슬러서 온 분들입니다. 특별히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웰컴티를 아주 정성스레 만들어볼까 하는데요. 우와, 이게 뭐야? 맥심 슈프림 골드래요. 자, 여러분, 패키지도 아주 트렌디하고 예쁘죠? 자, 아이스로 드실 분들은 두 봉지를 털어야 돼요. 왜냐면 얼음이 녹으니까. 라떼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이스 라떼를 한번 제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뜨거운 물을 살짝 부어주시면 됩니다. 우로삼삼, 좌로삼삼을 저어주는 거예요. 참 쉽죠? 집, 사무실, 어디서든 카페 수준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맥심 슈프림 골드입니다. 자, 이제 웰컴 드링크도 준비가 되었으니 이 두 분을 모셔야겠죠? 드디어 이분을 실제로 뵙게 됐군요. 와! 네가 내 별이다! 변은석, 김혜윤 씨! 와! 안녕하세요. 뭐야? 아이고. 저희가 드디어 둘이 예능을 나왔습니다. 근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길어가지고. 내가 업을까? 업은다고? 업힐래? 그냥 갈까? 그냥 가자. 그냥 뭐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라도 할라 했는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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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키가 진짜 크시네요. 진짜. 키가 진짜 크시네요. 와, 진짜 크네요. 어머, 너무 신기하네요. 네. 아, 네. 우와, 제가 여기로 와보다니. 어머! 왜요? 저희 살롱 드립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 보네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많이 봤었거든요. 완전 처음부터. 여기 포장 많이 하고 나왔을 때 보셨구나. 네, 그때 완전 처음부터 그 찻잔을 이렇게. 네네네. 그런... 보셨어요? 네, 그때부터 봤었거든요. 오. 그래서... 혹시 변현석 씨는 저희 살롱 드립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 저도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 나올 때도 챙겨보고. 사실 회사에다가 좀 어떻게 좀 안 되냐. 어? 진짜예요? 진짜 좀 찍고 싶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정말이에요? 네. 진짜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왜? 물어보세요. 우리 제작진들 너무 좋아하시겠네. 아, 카메라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도 또 많이 보고 싶으니까. 아, 네. 뭐야? 저런 카메라 원래 있었나요? 다 의심해. 두 분이 오신다고 해서 뭐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아, 이거 뭐예요, 이거? 제가 웰컴 드링크로 준비를 해봤어요. 어제 맛이 좀 괜찮으신지. 너무 평소에 맛있어요.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저 군대 있을 때 많이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대하고 먹는 커피도 맛있죠? 아, 너무 맛있어요. 일단 제가 그때 제 간부들이랑 같이 생활했었는데 네. 항상 사드리고 저도 이렇게 딱 마시고 했던 기억도 있어. 그래요? 거기서 드신 커피랑은 맛이 다를걸요? 왜냐면 패키지도 바뀌었거든요. 슈프림 골드예요. 제가 평소에 라떼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라떼 감별사처럼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이 굉장히 진하고 달콤합니다. 여러분도 드시면 아유 아주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아요. 맛있어! 제가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 선재호 코티와 팝업 스토어도 열린다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뭘
뭐 굿즈 같은 거를 이제 팔고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 그런 공간인 거예요? 네. 네. 어? 오? 어? 오? 둘 똑같이 예, 둘, 셋 이런 거 한 것처럼 마음이 잘 맞으시네. 어젯밤에 통화했지? 어, 오빠 말씀드려. 어, 네, 그 뭐냐. 아, 팝업스토어. 저희 팝업스토어. 아, 팝업스토어. 아니, 그러면 뭘로 실감하세요? 두 분 요즘 인기를? 시청률이 그렇게 본방 아닌가? 아니야. 지금 근데 반응은 거의 모래시계예요. 아니, 사실 그래서, 예. 네. 반응은 55%야, 55%. 진짜? 아니, 그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또 가족분들은 반응이 어떤지? 저희 가족도 사실 이제 무슨 생각을 하길래 웃었는지. 아니 엄청 그 이제 끝나면 어 너무 재밌다. 어. 이렇게 그 전에도 예, 해주시긴 했는데 그 농도가 좀 더 진한 느낌. 어 어떻게 너무 행복함이 담겨져 있는 글들을 항상 남겨주세요. 누나는 친구들이 난리 났다. 뭐 이제 엄마 아빠는 혹시 오면 사인 많이. 어. 혜윤 씨는 어떻게 뭘로 좀 피부로 느끼세요? 저는 이제 제 그 유튜브에 그런. 그 드라마 리액션을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되게 아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보시는구나 방송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걸로 되게 체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설렘 포인트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 작품 찍으시면서 이제 제목처럼 내가 봐도 이거는 업고 튀고 싶다 할 정도로 유재 모먼트다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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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어머. 아. 뭐야? 몇 화야? 이거 몇 화인데? 몇 화예요? 이거 탄생님 전이에요? 후예요? 뭐예요? 와! 뭔데? 덥네요. 어, 갑자기 더워졌어. 와, 되게 설렌다. 아, 갑자기 민망해졌어, 그치? 어, 맞아. 나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 되게 화소 좋은 TV에서 선업티 보는 느낌이었어. 아, 진짜요? 일시정지 누를 뻔했네. 아, 깜짝 놀랐다. 와, 덥다. 되게 개화한 건데. 그러니까. 아니, 뭐, 아니, 눈으로 이렇게 다가갔잖아요. 어? 그냥 얘기한 거 아니야? 대화. 너네 사귀지? 뭔데? 맞지? 한참에서 내렸지? 아, 맞아섭다. 죄송해요. 이런 수준 낮은 대화가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재밌어요. 난 그 장면이 너무 예뻤어요. 그 벚꽃 잡으려고 했는데 최근에. 근데 너무 귀엽게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또 뒤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었어요. 대본 이렇게 잡으면 소음이다. 근데 저랑 이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저랑 대화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갑자기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밀었어요? 뭐 맞아, 밀었어요? 안 알려줬잖아. 그냥 뭐 드라마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것도 빌고 가족 관련된 것도 빌고 그냥 사실 잡은 제가 게 원하는 한 수십 가지가 돼요. 아 그래? 네. 기분 좋잖아요. 그치. 아 그리고 그냥, 떨어지면 기왕이면 잡아서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중에 하나 또 작품 잘 되게 한 건 또 이루어진 거니까. 저는 실제로 찍으면서 와 진짜 든든하다. 진짜 이건 멋있다 라는 감정이 느껴져서 오빠한테도 촬영하면서 오빠 진짜 멋있다 이 부분 진짜 멋있다 했던 멋있을까? 장면이 있는데 잠깐만 알아요? 대답? 어디였지? 어? 맞춰보세요 너무 급해 어 급했지 빨리 맞춰봐주세요 아 기억났어요 뭐요? 이제 제가 소리를 위해서 배 아프다고 버스를 세워달라는 적이 있어요 그걸 보고 너무 멋있다 든든했어 제가 이렇게 급한데 최애 앞이라서 티는 못 내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 배 아프다고 버스 좀 세워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든든했을 것 같은? 나를 위해서 뭔가 그 장면? 그 장면 때 정확히 제대로 얘기해줬던 것 같아 그랬어요? 그럼 선재 씨는 이거 생각해도 이거는 아유 선재 씨라고 했네 우석 씨는 괜찮아요 이거 소리건 뭐 선재건 이거는 너무 유재다 아 근데 사실 거의 저희가 뭐 10개월, 12개월 촬영을 했는데 혜원이가 10개월을 거의 매일 울었어요. 한 8, 9개월을 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감정을 줄 때마다 저는 너무 잘 느껴지고 행복할 때도
울고 이제 슬플 때도 울고 이렇게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마다 업고 튀고 싶었어요. 약간 너무 거기에 빠져 있어서. 오 세상에.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때의 감정을 저는 약간 좀 뭐야? 너무 신기해. 아니 저는 처음 들어요 사실. 진짜요? 이 얘기를. 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아니 이렇게 업고 튀고 싶었다 라던가 그런 거 있던데 메이킹 필름 같은 거 보면 컷 해서 다 끝나면은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길 막 계속 잡고 있고 계속 뭔가 이런 감정을 유지하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은 또 막 드라마에 빠진 사람들은 뭐지? 이렇게 해서 조사 쓰듯이. 제가 근데 대체적으로 우는 장면이 아까도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많다 보니까 울고 나서 소리한테 위로도 있지만 제가 느낄 때는 진짜 고생했다 좀 이런 느낌의 이렇게 좀 터치랄까요? 그래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혜윤 씨가 걱정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어? 왜? 조사 쓰는 것 같아? 나? 아 왜? 아 내 눈이? 어머 어떡해 너무 싫어. 드라마 진짜 챙겨 봐주세요. 아 네. 어, 나 이거 눈 그냥 검은 까맣게 해서. 어때요? 혜윤 씨가 걱정됐었던 거죠? 소리의 느낌도 있지만 맞죠? 맞죠? 나 이거 하면서 느끼하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면. 아 내가 영혼 없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도.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촬영이 쉽진 않았으니까 그 환경에서 이제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느껴지니까 그거 때문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핫팩을 온몸에 붙이고 있어서 오빠가 그 스팟을 잘 찾아요. 핫팩 붙어있는 스팟? 그러니까 뭐 액팅을 하다 보면 액션을 하다 보면 뭐 포옹하는 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한 부위가 좀 따뜻한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가 그 부분을 계속 아 데우는 거야? 네. 겸사겸사해서 손도 시려운데. 손이 차가워가지고. 아, 근데 진짜 그런 얘기들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도 우는 씬이 많았다 이러는데 진짜 어쩜 딱 저 타이밍에 저 각도에 이렇게 또르르 맺혀서 뚝 떨어지지? 막 본인이 봐도 신기한 그런 장면 많지 않았어요? 전 매번 사실 신기하고 방송 볼 때마다 어 내가 이렇게 울었나? 이렇게 신기하고. 그거에 맞춰서 오빠가 딱 고개를 들어줘요. 오~ 전 사실 진짜 합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촬영할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진짜 너무 대단하고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대사를 하고 연기를 하면 뭐 댐에 물이 차는 것처럼 점점 이렇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쓱 올라와요. 그래 맞아. 그러면서 이게 딱 내려와요. 진짜 잘해요. 진짜. 와 오늘 칭찬이 많네. 오빠 또 덥다. 어머 더 해봐. 뭐하지? 더 해봐. 뭘 쳐다볼 때도 계속 그런 눈이에요? 변은석 씨는? 제가 그러니까 눈이 되게 제가 형식 씨 이후로 이런 동공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박형식 씨가 그게 되게 유명하대요. 그 컵라면을 봐도 그런 눈으로 본다. 그래서 멜로 눈이라고. 근데 변은석 씨도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으시나요? 어때요? 눈이 또 눈이 굉장히 좀 촉촉한 것 같아요. 평상시에 맞아. 그냥 그러니까 눈물이 계속 차 있는 것처럼 안구건조증이 없는 있어요. 어 그래? 있어요? 네, 안구건조증 그래서 오래 좀 떠 있으면 눈이 시려요. 어? 그게 안구건조증 아니에요? 아닌가? 어 뻑뻑해요. 그러니까 병원이 어? 아니 몰라. 병원처럼 약 처방 해주실 거예요. 뻑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아예 싫어서 눈을 세게 감아야 될 때도 있어. 어머 눈을 세게 감는데 이렇게 감는데 아이씨 나 안 할래. 아우 나 되게 극성 맞은 저희 같아. 아무튼 너무 극성팬 같았어. 두 분이 제일 재밌었던 회차는 뭐예요? 회차요? 아, 재밌었던 회차 저는 이건 바로 어제 찍은 것 같이 생생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 심정이 뭐랄까 좀 새로운 감정을 느꼈어요. 어떤? 이 지구상에 우리 둘밖에 안 살아남았는데 약간 둘만의 있는 공간 같았어. 그러니까 우리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의 그런 느낌 어떤 아니야? 어떤 끈끈한 그런 전후에 쟤네 사귀는 거 맞아라고 했어. 얘기해줘. 아 되게
그런 그때가 이제 굉장히 좀 추웠고 엄청 맞아. 추운데 물에 들어갔다가 제가 부축을 당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때가 진짜 굉장히 좀 의지가 엄청 많이 맞아. 딱 되는데 그게 되게 좀 끈끈한 느낌?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인류애라고 전우회, 해야 돼. 전우회와 혜원이가 얘기했는데 전우회가 느껴진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딱 그 컷 하자마자 오빠 나 방금 뭔가 군대는 안 갔다 왔지만 전우회를 느낀 것 같아. 맞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석 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저는 혜원이가 저한테 뭐 자기가 떠나도 울지 마 뭐 이런 대사를 해주는데 이제 너무 슬펐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매 컷마다 울었어요. 맞아. 그 장면이 특히나 많이 생각나요. 그 이불 깔아놓고 같이 주무셨던 거 맞죠? 베개 이렇게 해놓고 베개 치고 둘이 같이 잤잖아! 아니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네. 잤다고. 최근에 나온 거니까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맞아요. 그게 원래 대본에는 운다고가 적혀있지 않았었고 서로 이제 슬픈 감정은 있지만 괜히 일부러 애써 밝은 척하며 그게 더 슬프잖아 이래야 돼서 더 이게 슬픈 걸 숨겨야 돼서 더 슬펐던 것 같아요. 울고 나면 좀 졸립잖아요. 아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네 이렇게 막 감정신을 찍고 나면은 항상 잠이 와가지고 계속 그럼 졸리면 어떻게 변은석 씨가 다 조용! 소리 자니까 한마디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제가요? 아 근데 오빠가 더 먼저 체력이 아 그래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되게 많이 배웠어요. 항상 저한테 방종되는 게 보이니까 과자나 그런 맛있는 거를 항상 챙겨주면서 되게 도와줬어요. 연기에 네. 집중할 수 있게 더. 근데 또 메이킹에는 다 제가 엄청 많이 자는 모습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빠는 막 옆에서 그림 이쁘니까 되게 옆에 있는 사람은 기분 좋게 해야 하는 맞아. 그런 에너지가 진짜요? 있는 것 같아. 아 진짜요? 춤추는 것도 막 좋아하시고 요즘도 춤을 많이 추시나요? 요즘 춤이요? 아 그냥 어디 학원을 등록을 할까 왜 본격적으로 추시려고요? 아 그러고 싶기도 한데 제가 난 개인적으로 너가 혼자 했으면 좋겠어. 왜? 왜? 그 매력이 혼자 왜? 했을 때 더 발산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지금 잘함도 너무 이쁘고 귀여운 것 같은데 그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아 지금 네 뭐 그 내가 혼자 연습한 너무 막 소름 돋게 잘하지 마라. 갑자기 막 툭툭툭툭툭 막 이런 거 있잖아. 팝핀 갑자기 막 갑자기 막. 근데 춤 욕심이 있으신가 봐. 아, 댄스 동아리도 하셨다고 그러고. 맞아요. 있는데 사실 방송 댄스 반, 힙합 펑크 반을 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무대 안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자랑은 근데 아무도 저를 안 막잖아요. 그냥 신청 빨리 하는 사람이 나갈 수 있거든요. 장기 자랑은. 그렇지 그렇지. 먼저 그거를 나가는데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좀 눈치는 있었는지 이렇게 뭐 센터는 제가 그건 안 하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느낌이면 살짝 그 옆에 좀 근데 축이 되는 센터에는 계속 그 옆에 걸리는 센터 뒤에 계속 걸리는 까꿍 정도는 할 수 있는 이런 느낌 가끔 이제 제 파트 조금 있고 이런 것만 제가 눈치껏 그래도 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지 춤 추실 때 그 다리 각도는 뭐 이게 이렇게까지 벌어졌어요? 네 맞아요. 좀 많이 벌어졌는데 그게 이제 감독님과 그날따라 좀 우석 오빠가 많이 의견을 많이 왜요? 적극적으로 제 장면에 사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왜 어떤 이유였죠? 선재 씨가 왜? 야, 제가 봤을 때 너무 웃겨서 자기 재밌어 제가 봤을 때 너무 웃기니까 너무 귀엽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더 해버리는 게 더 귀여우니까 그래. 그래서 더 해줘 계속 그랬죠. 그럼 그 촬영할 땐 어떠셨어요? 그 UCC 안에 영상 너무 잘하죠. 너무 귀여워요. 아 진짜 현실 고증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사실 그걸 찍으면서 좀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그냥 김혜윤이 순간순간 나오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그리고 그 춤들도 제가 이제 UCC에서 보거나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한 건데 제가 하다가 숨이 차서. 라이브 하면서 춤도 추셔야 되고 네 그러면서 계속 떨리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숨 너무 잘하셨는데 연기 인생 중에서 좀 많이 힘들었던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와 진짜? 진짜 힘들었어. 그러면 그 힘든 노래를 선재 조화송이라 해가지고 한 소절만 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볼까요? 그럼 여기서요? 선재 조화 선재 좋아
제일 좋아서 좋아 소리 좋아 이거면 좋아 좋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소리 좋아 아 귀여워 아. 많이 많이 힘들어요 이 노래. 이게 힘들다.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드네. 많이 힘들어. 2008년에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두 분만 딱 기억하는 아 2008년에 이랬지라는. 혜은이가 저한테 이제 그 이어폰 주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 친구랑 같이 하나로 같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MP3로. 아, 그치 그치. 근데 그럼 오빠랑 키가 비슷해야겠다. 앉아서 가니까 앉아서. 아, 아니면은 아니면 우석 씨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끌려가듯이 아무튼 저는 전자사전에다가 그 인소를 넣어서 보다가 갑자기 혼자 막 버스에서 갑자기 혼자 울고 그거를 몇 년 후 내가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제가 그 대사를 할 줄은 몰랐죠. 네가 내 별이다 뭐 얼만큼 기다렸어 저 낙엽이 뭐 몇 천 번 떨어질 때까지 뭐 이런 걸 제가 할 줄은 몰랐죠. 아 원래 좋아하셨구나. 그러면 작품 속의 캐릭터와 그 본 캐릭터는 어느 정도 싱크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선재가 되게 허당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근데 좀 실제로도 살짝 뭔가 완벽할 것 같은데 가끔 그런 포인트들이 뭐 자전거를 되게 잘 만져주는데 알고 보니 이상하다. 뭔가 못 만져주고 있다. 좀 이런 거나 그러니까 못하는 게 진짜 많아요. 못하는 거? 뭐 못해요? 뭐 못하는 다 못해요. 사실 다 못해요. 잘하는 게 없고 겸손한 그러니까 거 같아. 일만 열심히 하고 사실 다른 거 다른 것들은 다 못해요. 다른 거 뭐 못해? 다른 거 바보예요. 왜? 바보래? 진짜 바보래? 바보 기계도 잘 못 만지고 차도 진짜 유명한 차들만 알고 관심이 막 다른 거 막 많지 아 관심이 없어서 바보 같아요. 우석 씨가 봤을 때 소리랑 혜윤 씨는 비슷한 점 이게 비슷하다. 그럼 뭐 진솔되는 모습이 엄청 많았고 근데 평상시에는 되게 밝고 아까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한테 되게 행복, 막 이렇게 맞아, 밝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많고 춤 잘 추고 춤 잘 춘다는 얘기는 사실 못 들어본 것 같고요. 근데 다들 적당히 추고 쉬쉬 하나 보다. 야야야 혜연이 춤춘다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너처럼 밝은 사람은 집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좀 뭔가 다운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너도 혹시 그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전 집에서도 이 텐션이거든. 혼자 있을 때?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냥 혼자 막 브이로그 찍는 것처럼 오늘 한번 이 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혼자 막 혼자 그렇게 해요? 근데 저 혼자 가족들 걱정하겠다 이렇게 듣다가 아니 혜윤이가 혼자 있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저 혼자서 말이 굉장히 많고 그래? 혼잣말도 진짜 많이 하는데 본 캐릭터 자체가 약간 그 청춘물에 나오는 진짜 여주인공의 캐릭터 그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석 씨는 학창시절에 어떤 인기가 엄청 많으셨을 것 같아?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없었어요. 엥? 중학생 때는 좀 짝사랑을 했었고 본인이? 네, 제가 좀 좋아했었는데 혼자네 그러네 그래서 그때 그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좋아했다가 근데 고백 못하고 왜 안 했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는데 막 진짜 손재야, 손재 그분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얘기하고 이런 게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럼 그분은 나중에도 몰랐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는데 중학교 때 친구분들이 지금 다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난가 봐! 저는 사실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뭐하고 놀았어요? 막 농구하고 PC방 가고 초등학교 때는 숨바꼭질 엄청 좋아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오빠가 숨기엔 조금 힘들긴 하겠다. 다른 근데, 사람 나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살짝 근데 이제 저녁에 하고 내가 그때는 약간 더 나무 같았거든? 그래서 나무 뒤에 숨으면 잘 안 보이고 약간 그런 공감하시나요 혹시? 저요? 아니 무조건 길쭉한 데 그러니까, 숨어서 이렇게 옆으로 하면 어지간하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전봇대 이렇게 숨어있으면 비슷해가지고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재밌게 항상 좀 활동적인 놀이들을 했던 것 같아요. 활동적인. 아니 혜윤 씨 얘기 중에 기억에 남았던 게 쉬는 시간에 1반부터 10반까지 돌아다니면서
왜 뭐예요 그게? 근데 왜 그랬는지. 근데 전교회장을 나갈 것도 아니었고. 근데 그렇다고 친구들이 저한테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게 뭐야? 너 혼자 한 거야, 혼자? 혼자 그냥 신난 거지. 그래서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가고 다음번 앞문으로 들어갔다 이거를. 근데 그냥 한 바퀴를 돌면서 그냥 아, 이 반은 분위기가 이렇구나, 이 반은 이렇구나 했었어요. 그냥 10반까지 돌려면 그 G 했던 그 보폭으로 가야 될 텐데. 그래서 맞아, 그래서 마무리는 항상 10반에서 종이 치니까 빨리 뛰어야 되고. 그 모습이 궁금하긴 하다. 그쵸? 어떻게 귀여워. 돌아다녔을지가. 너무 귀엽잖아. 왠지 그 교복 밑에다 체육복 빠지고 뒷짐지고 막 돌아다녔을 것 같아. 야, 너네 별일 없지? 뒷문으로 가. 야, 너네 별일 없지? 이런 거 했으면 너무 귀여웠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제가 봤을 땐 그냥 MBTI가 만약에 있었으면 완전 ENFP의 그냥 표본이지 않았을까. 아. 근데 여자들한테도 인기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막 인기가 많았다기보다 그냥 제가 인기 많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재밌게 살았네, 혜윤씨. 네, 아, 그럼 됐다. 그럼 됐지. 인기가 많다는 게 꼭 다 얼굴 좀 나를... 빨개진 것 같은데. 아, 갑자기 그 일본부터 왜 돌아다녔지 싶어가지고. 아니, 혜윤씨가 초등학교 때 팬레터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아, 맞아요. 두 명의 여자인 친구가 저한테 와서 언니 진짜 팬이라고 하면서 편지를 줬었어요. 오. 근데 어떤 모습을 보고 반했지? 그건 기억이 잘. 그리고 동급생도 아니고 언니라고 다른 학년을 좋아했을 정도면? 제가 아마 아니면 제 임원 수련회에 나가서도 춤췄어요. 장기자랑을 나가고 아마 그때 매력 발산은 그때밖에 없는데. 매력 발산이래?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얻으려면 무슨 춤췄는지 기억나요? 아, 그때 기억이 진짜 안 나요. 뭔가 추고 싶었으니까 아마 임원 수련회까지 갔던 것 같은데. 춤을 상당히 좋아하시네. 나중에 천우희 씨랑 같이 작품 하셨으면 좋겠다. 그분도 댄스에 대한 열망이 막 뜨거운 분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혼자서 저만의 무대를 만들어서. 그럼 연기 말고 아예 음악 쪽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아, 가수 데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래도 어린 시절에 김혜윤 굉장히 양심은 있었구나 싶었던 게 재능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가지고 그래서 네. 장기자랑 무대만 계속 나간 거예요. 그러면 혹시 하기 전에 화장실 한 번. 아, 물론이죠. 제가 이걸 다 마셨더니 얼마나 맛있으면 저걸 다 드셨네.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아, 네, 화장실. 네. 디션 언제부터 그렇게 좋았죠? 아, 어렸을 때부터 말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아기 때 모든 그냥 한 글을 알고 나서부터 모든 간판 다 읽으면서 다니고 심지어 잘 때도 말을 했대요, 잠꼬대로. 그러니까 말이 진짜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맨날 귀가 촉촉해졌다고. 그러니까 잘 때도 옆에 귀에다가 계속 뭐라고 속삭이고. 그런 얘기를 무슨 얘기라는 거야? 귀여워. 막 귀에 침이 막 흘러가지고 촉촉해졌다고. 그럴 정도로 말이 많았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다 발음이 보니까 발음이 정확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부터 계속 배우가 되기 위한 뭔가 초석을 다지는 그러니까, 것처럼. 의도치 않게 이게 지금에서 빛을 발하는데. 아니, 두 분이 설레는 키 차이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잖아요. 현장에서는 서로는 어때요? 키가 크다 보니까 눈을 너무 이렇게 치켜뜨는 것처럼 보여서 카메라가 이렇게 오빠 옆에 있거나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좀 바라봤던 것 같아요. 아, 시선을? 그러면 예를 들면 아이컨택 해야 되는데 아이컨택 안 하고 그냥 목젖을 본다거나. 그렇죠. 여기, 네. 여기다가 선재야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에 눈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선재야! 이렇게. 왜? 맞아. 왜냐면 심지어 이렇게 서 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앉아 있고 오빠가 서 있거나 하면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오, 진짜로 아이컨택을 하시면 흰자위밖에 안 보일 수도 있겠네. 맞아요, 맞아요. 두 분의 키 차이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설레하는 게 있어요. 두 분의 손 크기가. 아, 전 작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오석진. 저는 큰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 네. 이렇게. 오, 그러네. 진짜. 만화 같다, 만화. 진짜 크다. 그럼 저희가 어? 마침 줄자가 떨어져 있네? 손 크기를 한번. 그게 줄자예요? 되게 귀엽다. 와, 진짜 귀엽다. 어. 자, 그러면 재볼게요. 어머, 스윗하셔라.
6.5? 7. 이건 손톱이야. 6.5? 6.5? 어,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길었던 것 같은데? 딱 여기 줄... 여기 인치인가? 아니야! 이거 센치인데? 센치지, 센치. 아, 16.5. 아유, 깜짝이야. 아, 그러세요. 6.5면 이만해. 신생아야, 신생아. 아, 그러세요. 아이고, 미안해. 거기선 요만하게. 아, 그래서 나 깜짝 놀랐네. 16.5였네. 아니, 난 너무 깜짝 놀랐네. 아무리 작아도 그렇지. 극적으로 보고 싶었나 봐요. 16.5. 16.5, 네, 16.5. 아유, 깜짝이야. 우와, 20cm, 20cm. 와, 진짜 크다. 3.5나 차이 나네. 그뭐 어떤 와 3.5나 차이 나는 거죠? 와 3.5. 아니 두 분은 그 휴대폰 번호 저장을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던데요. 어. 좀 변호사 저는 오빠요. 김혜윤. 제가 별명으로도 이렇게 뭐 몇 명을 했는데 급할 때 못 찾더라고요. 오 맞아 그럴 때 해서 내가 뭐라고 했지? 맞아. 별명으로 저장해놨던 분은 누구 있어요? 저는 그 건이를 78 동생이라고 저장을 해놨거든요. 왜 78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자기 키가 78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그럼 78 동생 이렇게 해서 건이는 그렇게 저장이 돼요. 아 그럼 건이 씨는 안 바꾸고? 78 네. 건이로? 근데 이제 가끔 급할 때 건이를 못 찾긴 해요. 그럼 만약에 두 분이 별명으로 저장을 해야 돼 그렇다면 어떤 별명으로 저장하고 싶으세요? 언제? 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자꾸 느끼하다는 거 자꾸 얘기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지? 춤신솔. 춤신솔? 춤신솔. 괜찮다. 춤신솔. 우석 씨 뭐라고 저장하고 싶으세요? 거진 2미터. 거진 2미터. 거진 2미터 괜찮다. 거진 2미터. 못 찾겠네. 못 찾겠네. 춤신솔이랑 거진 2미터. 거진 2미터 누구지? 아니 두 분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게 그 전에 이 작품에서 만났잖아. 그래서 뭔가 서사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전작 씨 그거 맞아요.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는 이렇게 같이 붙는 씬은 없었고 네. 아예 저희는 사실 뭐 얘기도 그때 많이 못했고 그냥 이런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인지만 하고 저도 혜은이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밝은 사람이 있다 저기서 그래서 두 분이 그 같이 찍은 이런 사진도 근데 저는 찍은 사진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 단체사진을 제가 몇 찍었는지 잘 기억을 못했는데 그 사진을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내가 이걸 찍었었네? 그리고 이때 오빠가 있었네?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둘은 모르시는 게 너무 재밌다 둘 빼고 다 그 마치 진짜 드라마처럼 남녀 주인공만 모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막 난리 나잖아요. 본인의 그 예전 거 많이 맞아 많이 뜨더라고 작품도 오빠. 찍으셨던 작품도 다시 계속 회자되고 다시 보기로 또 보시고 맞아, 맞아. 아니 뭔가 진짜 벗겨진 느낌? 그러니까 쑥스러워요? 아니 쑥스러운 것도 뭐 쑥스럽긴 한데 좀 감사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삶을 같이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온 모든 걸. 오. 되게 신기하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재밌고 모델 일도 재밌고 뭐 연기 일도 재밌어서 그냥 열심히 그 안에 빠져서 열심히 했는데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좋아해 주시고 다시 꺼내 주시니까 저도 제 자신을 다시 돌이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치. 왜냐면 그 모든 게 제가 거의 한 21살 때부터 활동을 했는데 13년을 그거를 봐주시는 게 참 고맙기도 하면서 부끄럽긴 한데 감사함이 훨씬 더 많은 거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 소리를 좋아하고 선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래 혜윤 씨와 우석 씨를 좋아하는 걸로 넘어가는 걸 다 겪으시는 느낌이에요. 오디션을 엄청 많이 보셨었다면서요. 저는 사실 막 보조 출연, 단역 이런 걸 굉장히 좀 오래 했었고 그게 아마 한 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기간이. 6년, 7년 동안. 이게 언제 또 작품이 될지 모르고 언제 안 될지 모르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언제 배우라는 직업을 언제 말할 수 있지 싶기도 하고 하도 떨어지니까 내가 너무 못하나 보다 뭔가 이런 자책을 많이 했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했을 때는 그냥 저 작품은 내 작품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딱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4학년 2학기 때 스카이캐슬에 붙은 거예요. 스카이캐슬이 지금 몇 년 전이에요 그럼? 6년 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쯤에 너무 다행이다. 그 작품이 딱 들어가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진짜 엄청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오디션도 엄청 많이 떨어졌고 그럼 디마프 전까지를? 아니 디마프 후, 전후 다 떨어질 만큼 다 떨어진 것 같은데요? 저 막 대본 리딩하고도 떨어지고 아, 어? 대본 리딩을 한다는 건 같이 합시다 라고 하고 리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순번이? 그쵸 제가 좀 다 바보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얘기하는 것도 좀 힘들어했고 심지어 그런 자리도 처음이고 큰 캐릭터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힘들었어.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 그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고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전화 와가지고 못할 것 같다. 어떤 이유를? 정확히는 얘기 안 해줬는데 아마도 제가 부족해서 그랬겠죠. 인연이 안 닿은 거지 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많이 떨어지고. 그럼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의 우석 씨는 솔직히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안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하고 있다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바닷가 갈래? 해서 바닷가 가서 바닷가 가서 뭐 강릉에 있어? 가서 그때는 이제 세상아! 이렇게 막 소리치고 이런 거 안 했어? 한번 했던 것 같아. 소리 한번 질렀어. 뭐라고? 욕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아 너무 업다는 거야 세상이. 아니 나는 열심히 했는데. 어 그래. 그래서 나는 왜 열심히 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이러면서 저녁에 소리 지르고 돌아왔어요. 술 원래 보통은 이제 거기서 술 엄청 먹고 거기 바닷가에도 되고 그냥 욕을 한 사발하고. 술을 잘 못 해가지고 또 약간 힘들 때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건실한 청년이네 세상에. 사실 우울해 있으니까 주변 사람 주변 저의 저를 봐주시는 분들이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하면서 저를 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아니 우재 씨랑 엄청 절친이라고. 우재 씨도 너무 축하해 주셨겠다. 그죠 이번 작품. 그렇죠 우재 형은 축하해 주는데 이제 축하해 주는 것도 약간 뭐 뭔지 아시죠? 왜요? 어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데 찝찝해요? 뭔지 아무튼 이게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아요. 형이 이제 저한테 인생에 한 두 번 정도 그 문자를 보내준 적이 있어요. 오. 그때 이번 우리 거를 딱 1, 2화 딱 나오고 나서 형이 이래 이래서 잘 될 것 같다. 자기가 봤을 때. 그 분석이 맞아요? 맞아요. 형은 되게 냉철하고 그런 것도 엄청 잘 봐요. 뭐라고 분석하던가요? 미스터 주. 그건 제가 말해주기 좀 그래. 왜? 형이 그거잖아. 사실 저는 모델을 먼저 했고 형은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어. 혜성처럼 나타났대? 갑자기 짜잔 하면서 나타나서 그 모델 할 때부터 완전 친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형이 이게 정말 찐친인가 보다. 그치. 그러면 두 분은 끝까지 다 미리 보신 거죠? 다? 아니요 다 못 봤죠.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랑 똑같은 때 보시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업로드된 기준으로는 15, 16화만 남아있단 말이죠? 와. 네. 끝이네. 마지막. 끝이다. 15, 16화는 또 소용돌이가 있어요? 아니면? 15, 16이 몰아쳐요. 그럼 14까지는 좀 슬퍼요? 14까지는? 아니면? 14까지 몰아쳐요. 또 몰아쳐요? 어디까지 몰아칠지? 그냥 계속 몰아쳐요. 혹시 이거는 저의 촉인데 네. 만약에 스포면은 그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일단 드라마 봐요, 드라마. 네. 네. 소리 엄마랑 선재 아버지랑 만나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 뭐 있지? 네? 뭐 있죠? 화장실에서 구해주고 뭐 막 그런 거 둘이 싸움 없어요? 이거 뭐... 아니야. 그러면 아니에요. 볼게요. 아니, 근데 그 둘이 잘 돼버리면 저희 둘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더 슬픈 거지. 아 시간까지 해서 왔는데 이런 거지.
둘이 이제 다 됐어. 그래 우리 뭐 그 나쁜 놈도 다 잡고 다 했어. 네. 그래서 이제 끝이다 행복하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둘이 결혼하기로 했어 이렇게. 그럼 남매가 돼버리고. 그러면 뜨드드. 진짜 낙장. 유리창 닦고. 서로 힐끔힐끔 쳐다보고. 그치. 하지만 얘기 못하고. 그 저기가 태성이가 나타나가지고 얼마면 돼? 돈으로 사. 네 그렇게 하면 시즌 2도 가능하겠다.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러면 드라마의 약간 연장처럼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오빠 뭐 로또 번호 이런 거 적어놓으라고 그랬어. 안 돼요. 로또 안 되고 코인 안 돼요. 테슬라 안 되고 삼성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제가 대학생 때가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내가 이 과를 왔는데 내가 이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나? 어디서 맨날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좀 이런 불안해하고 이런 것 이런 시절들이 시간들이 너무 길었었어서 잘하고 있으니까 믿고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혜윤이. 우리 우석 씨는? 저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는데 오늘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 전에 대답은 뭐였어요? 그 전에는 뭐 사실 저도 힘들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가서 이제 그 후회된 순간들을 다시 되돌리고 싶다 그 말도 했었고 어떤 적은 좀 어렸을 때 돌아가서 이제 부모님한테 아들이 천재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제 생각을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면 다 알고 어렸을 때 막 6살, 7살 때 막 막 얘기 잘하고 엄마 하이닉스 사세요 하이닉스 그러니까 막 뭐 천재 소리를 듣고 싶고 그럼 지금 드는 생각은 어때요? 지금 드는 생각은 책상 위에 책 공책을 하나 딱 놔줄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떤 거 사야 된다 얘기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땐 이런 선택 해야 돼 이러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쫙 적어서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쫙쫙쫙쫙 해줄 거야. 근데 그 과거의 우석이는 그걸 지키는 타입이야? 이렇게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자고를 넣었더니 뭘 하래? 그럼 해보자. 그러니까 타입. 일단 그거 적어놔야지. 너가 날 안 믿겠지만 그것까지 계산해서 어리둥절하지 않아. 어리둥절해 하지 말고 일단 해. 일단 하나만 해봐. 그걸 넌 느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얘기해주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선택이 달라지면 이 작품을 못해. 그러면 어떡해? 그럼 여기 주유재 씨가 앉아있어. 뼈 손가락으로 작품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습니다. 1, 2화를 보고 제가 했지만. 운영은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일단은 그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지금 저는 이걸 느껴봤으니까 그 친구는 뭐 또 다른 삶을 살아보는 것도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진짜 마지막으로 네. 오늘 저희 살롱드립에 두 분이 너무 귀한 걸음을 해주셨는데 함께 하신 소감을 들어볼까요? 혜윤이랑 일단 예능도 처음 같이 하는 거고 진짜 살롱드립은 이제 잘된 작품의 사람들만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와 제가 그래요? 느꼈을 때 다음에 또 불러줄 수 있게 열심히 잘 일해놓겠습니다. 와 전혀 그리고 저희 작품 아니어도 그냥 와서 수다 떨고 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그럼요 슈프림 골드가 늘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 혜윤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 저도 정말 살롱드립 초반부터 봤던 시청자로서 이제 연락을 받고 나서 굉장히 좀 설렜었고 작품을 잘 마무리하고 같이 오빠랑 이렇게 나와서 정말 편하게 그리고 정말 수다 떨다 가는 기분이라서 앞으로 또 기회가 돼서 찾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살롱드립 방문 인증을 위한 네 컷만 찍으시면 혹시 두 분은 그걸 알고 계신가요? 두 분의 사진과 비슷한 느낌의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이 있는데 강아지 저 본 것 같아요. 그 키 차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제 머리가 잘린 양신찬 씨와의 그 투샷이 같이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로로? 아, 아 1차로서도 아, 안 가려지는구나. 그, 인도팀 추듯이?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는 커플이스 예쁘게 네, 뭐. 찍으시는 거. 안 가려지는구나. 어떻게 찍어? 뭐 할래? 뭐 해? 뭐해? 뭐 할 건데? 뭐하지? 그냥 하트? 오케이. 아, 같이?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어색하지? 아, 둘이 찍을 때 괜찮은데 여기서 하는 게 되게 맞아. 아, 그럼요, 뻘쭘해요, 뻘쭘. 원래 그런 거죠? 저희 이번 화면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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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웃으면서? 네. 내가 놀래면 돼. 되게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